신나는 스키 캠프. 손이 시려워, 꽁! 발이 시려워, 꽁! 겨울바람 때문에, 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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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이 꽁꽁꽁, 꽁! 발이 꽁꽁꽁, 꽁! 겨울바람 때문에, 꽁! 오랜만이네. 샤오밍은 스키를 많이 타봤어? 응, 겨울엔 이따금씩 타곤 했어. 스키가 처음인가, 친구? 오, 나는 처음이야. 모두들 모여보거라. 네! 스키란 말이다. 신나는 레저 스포츠지만 때에 따라서는 아주 위험하단다. 스키를 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잘 넘어지는 것이다. 에이, 안 넘어지면 되죠. 아무리 선수처럼 잘 탄다고 해도 위급한 순간에는 안전하게 넘어지는 방법이 부상을 방지해주거든. 자네는 기본도 모르는가? 알고는 있었지만 난 넘어진 적이 없었다고. 어허, 그러신가? 자, 그럼 모두 옆으로 넘어져보자. 하나, 둘, 셋. 아싸! 쪽으로 넘어지라고 말하지 않았던. 그랬나? 아, 자, 그럼 저기 초보자 구역까지 걸어서 올라가는 연습을 하겠다. 처음에는 이렇게 옆으로 올라가서 내려오는 연습을 반복한다. 하나, 둘, 셋, 둘. 우와, 여기를 내려가야 하는 거야? 허허, 사나이 대장부가 이 정도를 무서워하는 겐가? 무섭긴. 자, 그럼 이제 타볼까? 출발한다. 우와. 오, 야호. 우리도 그럼 타보세나. 자, 같이 가. 우와, 넘어질 것 같아. 초보자들 같으니라고 이 몸이 뭔걸 보여주지. 재밌겠다. 준비, 출발. 으차, 야호. 나도 간다. 왕, 다들 잘 탄다. 빨리 안 내려고 뭐해. 펭귄이 스키도 못하냐. 왜 이래. 난 스키 못하는 펭귄이잖아. 먼저 해라. 아직 저 밑에 있으니까. 왕, 간식이라고. 비키라고. 먼저 간다. 간식 이게 무슨 위험한 짓일까? 네, 이 몸은 서쪽 나라 스키 챔피언 길을 비키시지 몸은. 한번 해보자는 겐가? 아이차, 노란 원숭이 뜨거운 맛을 보여주마. 아짜, 제표 어떠냐? 절대 기자다. 아이고, 야야야야. 바이바이. 이 몸의 완승이다. 주인 자네! 알아, 알아. 나의 환상적인 스키 실력에 반했다는 거 아니야? 그렇게 타면 어떡해? 위험하잖아. 그건 네 생각이고, 부러우면 부럽다고 그래. 시합 중에 비겁한 수를 쓰다니 사나이답지 못하네. 그럼 넌 사나이답게 천천히 타셔. 정식으로 스키 결투를 신청하겠소. 좋아, 한짝으로 타주지. 그러다가 치면 한 발로 타서 졌다고 변명하라는 거 아닌가? 스노우보드라고 타봤냐? 안 타보았소만! 안 타봤으면 말을 하지 말어. 흥! 뭐가 됐든 이번엔 중급자 코스로 올라가세! 뭐? 중급자 코스라니 너무 위험하지 않을까? 걱정 마시게! 좋을 대로! 둘 다 준비됐지?
신호나 달라고. 준비 셋 둘 하나 출발. 야! 추위는 스노우보드도 잘 타는구나. 우와, 스노우보드도 멋지다. 진짜 이쪽으로도 안 되겠지? 승리 승리! 나다. 와! 이겼다! 제니 다 이겼다! 우리도 좀 가르쳐 주라. 안 돼. 실력 차이가 너무 많이 나면 가르치기도 애매하다고. 너희는 너희끼리 놀아라. 난 상급자 코스에 도전해 볼 테니. 안 돼. 선생님이 가지 말라고 하셨잖아. 너무 위험해. 내 실력이라면 상관없어. 초보들끼리 잘 놀아라. 정말 괜찮을까? 난 괜찮네. 흔하지만 말일세. 너 말고. 아이고. 나도 열심히 연습해서 잘 타봐야지. 모두들 파이팅! 야호! 출입 금지. 일반인들에겐 개방을 안 하는 곳인 것 같군. 역시 남자라면 이 정도는 돼야 도전해 볼 만하지. 최고다! 뭐야? 왜 안 내려가지? 이게 뭐야? 나무에 걸렸잖아! 발이 안 나! 안 돼! 우와, 이젠 한 번밖에 안 넘어지고 밑에까지 가게 됐어. 타오는 운동신경이 좋은가 봐. 처음 타는데 나보다 나은 것 같은데? 펭수 형제다! 쟤네들 아까부터 계속 구르는데? 원래 펭귄은 스키를 잘 타야 되는 거 아니야? 무슨 소리지? 슈잉 소리 같은데? 어? 난 못 들었는데. 사람 살려! 그런데 슈잉은 왜 안 보이지? 그 녀석이야! 혼자 상급자 코스로 올라가지 않았나? 하지만 이상하잖아. 상급자 코스에서 내려온다고 해도 아래쪽에서 우리랑 만나야 하는데. 그러고 보니 그렇네. 사람 살려! 무슨 일이 생긴 게 분명해! 모두들 가보자! 우와, 설마 여길 내려간 거야? 아유, 엄청난 급경 사군. 사라져요. 아이고. 슈잉 어딨니? 슈잉! 뭐야, 슈잉! 얘들아, 이리와. 왜? 이게 뭐야? 그래, 나한테 좋은 생각이 났어. 여러분 해서 거기 누구냐? 누구세요? 난 이 산을 지키는 산신이다. 산신님 저 좀 도와주세요. 너는 그동안 친구들에게 나쁜 짓을 많이 해서 도와줄 수가 없도다. 잘못했어요. 앞으로 그러지 않을게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살겠느냐? 저 홀팽하고 뚱팽한텐 만화책도 잘 빌려주고요. 타오가 잘 모르는 게 있어도 이젠 놀리지 않을 거고요. 누구한테도 원숭이라고 안 놀리고 친하게 지낼게요. 샤오밍도 괴롭히지 않고 친하게 지낼게요. 제발 저 좀 구해주세요. 제발요. 살려주세요. 이제 그만 구해주는 게 어떨까? 왜? 재밌구만. 어서 계속 하시게나. 으이구, 이젠 됐어. 슈잉도 이젠 조심할 거야. 알았어. 그럼 마무리만 할게. 네 말은 꼭 지키겠다고 약속하겠는요? 약속한다니까요. 하늘에 맹세할게요. 오냐? 그럼 구해줘마. 뭐야? 너희들이 장난친 거야? 내려가기만 하면 그냥 얘기. 오, 그럼.
필요 없나 본데? 그냥 갈까나? 그러시게나, 친구! 너 농담이야. 얘들아, 내 맘 알지? 글쎄, 모르겠는데. I love you. 모두 모였나? 이놈들 장난 그만 치고 어서 오지 못해? 그래, 다들 별일은 없었지? 나뭇가지에 걸려서 사이가 좋아졌어요. 나뭇가지? 사이가 좋아져? 그게 무슨 소리냐? 그러게 이승기다, 수신이. 그래? 아무튼 별일이 없었다면 그걸로 됐다. 모두 돌아가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끝! 네! 혼자서 잘난 척만 하던 슈잉이 친구들의 도움을 받게 되었네요. 친구들과 함께 노는 건 좋지만 슈잉처럼 실력을 장한해서 위험한 행동을 하는 건 절대로 안 되겠죠.